오, 다시 일로 왔다. 우리가 볼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보통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가 잘못됐어. 이 기억들 똑같은 정도가, 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아까 왔던 기억이랑 똑같다고. 기억이 바뀌지가 않았다고. 원래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기억을 조작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 학생분들은 이해 잘 못할 것 같아. 이 게임 심오한 의미를. 조니? 놀랬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데자뷰구만, 아까처럼. 전 에바 로잘린 박사라고 해요. 그리고 제 동료인 왜 그래? 아까 전에 했던 말을 또 할 생각은 없다고. 닐 와츠 박사입니다. 지크문드 인생 형성 사무소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픈이랑 똑같죠. 릴리, 차 좀 내오게나? 아, 릴리? 이미 기억 속이라서. 조니도 정지시켜. 이미 기억 속이라서 안 움직이는 거죠. 네,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 왜 그런지 찾는 거죠. 소망을 다시 보내보고 온대. 뭐라도 바뀌는지 보고 있으래. 그래, 소망을 또 주입시키러 갔죠, 로잘린이. 소망은 분명히 전했는데 기억이 안 바뀌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뀌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나? 어릴 적 기억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어릴 때 기억에서 그걸 바꾸러 가는 거죠.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바뀌는 거겠죠? 아, 여긴가? 조니의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소망을 일깨워줄 무슨 계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면 그렇다는 건 이걸로 해볼까? 이 극장에서 같이 만났을 때, 자, 달로 가고 싶게 달 포스터를 붙였어. 칠강구가 아니라 문 리버를 보게 되는 거라고? 어,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한 칠강구가 아니잖아. 뭐 괜찮겠지. 자, 리버, 넌 어때? 응, 나도 이쪽이 좋아. 그래, 좋아, 보러 가자. 좋아, 이 포스터 하나로 뭔가 달로 가고 싶은 계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 잠깐만, 닐은 어디 있지? 닐? 애니발이 돼요? 달로 봤어? 어때? 너무 허풍이 심해서 난 별로더라. 난 그런 것보단 다른 영화를 더, 아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아까 그 영화 제목이 달로야, 달로. 집으로, 이것처럼 달로. 네, 네, 추도문. 어디 있니? 야, 어디 갔지? 화장실에 있나? 아, 극장 안으로. 이쪽은 안 돼. 존에게. 중견님 고맙습니다. 달로 가요, 내 사랑. 투더문, 마이 러브. 아, 헨리. 이런, 영화를 새로 구축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배가 고프네. 그래도 존이 뭐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어. 이런 물건 보고 있게 만들어서 미안해, 존이. 그지 같은 영화지? 노랑병아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다시 돌아왔어요. 바뀐 점이 있을까? 또
똑같대. 어디선가 다른 계기를 또 만들어야 된대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바뀌고 있죠? 릴리? 아, 네, 릴리로 변신했구나. 어쩌면 여기서 터뜨릴 수 있을 거야. 고백할 때. 첫 고백.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야, 그래서 리버가 너한테 백과사전을 던졌다는 거야? 안 던졌다는 거야? 어? 아, 닥쳐 좀 좀. 너희들 여기서 뭐해? 어? 시작했어. 좋은 자리 잡으러 가자. 잠깐만. 이런 일은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좋은 자리라니. 야, 빌지 말라고! 뭐야. 좋은 자리라고? 어, 맞아. 아까 전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었지, 여기서. 강당에서. 잠깐만. 바뀐 게 아니야. 이건! 자, 여러분, 잠시 주모. 와치 박사가 여기 있냐? 들으셨듯이 전 나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나사의 모든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주해주세요, 타미. 아름다운 연주군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나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자, 하나하나씩. 자, 내가 다른 행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토성의 고리를 따라 우주 유영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스한 뒷면을 가본다던가.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도 가능해요. 거기 당신도! You! 아니면 당신도 가능하죠. 아, 전 달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아,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아, 갈 생각이 없구나. 아, 잠깐만. 왜요? 아니,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도 행복한데. 아, 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랑 누구나 다 달에 가고 싶어 하죠. 없어요, 저는. 왜요? 진짜? 진짜? 레알? 진짜? 요만큼도? 네,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야?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 모집원으로서 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죠. 잘 보세요. 이걸 들으시는 즉시 달에 가시고 싶을 겁니다. 예, 우선 달이 45억 년이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한 시간 후 면적이 아프리카만큼이나 굉장히 크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한다고 한다면은 30분 후 저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데 1.5247초나 걸립니다. 광속으로 가더라도 이게 1초에 못 가는 이게 엄청난 속도죠. 지금 이거 자동차가 날 수 있다고 해도 130일이나 걸리는 엄청난 거리라는 거죠. 아, 저도 그거 알아요. 그거 닥치고 계시고 그거. 20분 후.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에 간 사람은 무조건 레알 100%. 달에 갔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아주 유명해집니다. 부와 명성이 결합되면 팬도 따라오고요. 아주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흑발소녀라면 특히. 흑발소녀가 누구지? 로잘린 말하는 건가? 네. 중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나 말하는 거구나. 자,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널 고용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꽤 당돌하네. 매력 있어? 꽤 열심히 했지. 결과를 보러 갈까? 좋아, 이번엔 기억이 바뀌었을 거라고. 왔어. 결과? 처참한 실패. 아, 이거 뭐 말하는 거 너무. 왜 이렇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너 정말 덕후 같아. 아, 도대체가. 아. 자, 실망하지 말라고. 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라고. 자, 예를 들면, 오, 뭐야? 아, 이때 비건에 빠졌을 때 이제 일로 가는구나.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은 지울 수 없게 돼, 이사벨.
리벌 위해서 이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도님은 달 여행 복권은 살 수 있겠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금 왔습니다. 문 리버 홈쇼핑에서 지금 당장 왔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달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 시간 후. 아, 진단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대기꾼인 것 같습니다. 저 나사의 건강복지제도가 엄청나다는 거 압니까? 안녕하세요. 도를 아시나요? 나사의 건강복지제도가 엄청나다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부부 모두한테도 적용된다니까요. 두 시간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오는 기관이에요. 우주에서 무료로 말을 해보세요. 한 시간 후. 어머, 이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자수수께끼의 허니문을 보내기 위해 제일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허니문을 위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지. 달에 가고 싶게. 달에 가고 싶게 만드는 거지. 아, 리버? 리버? 당신이야? 으이차. 아, 이런 연명을. 유리 미끄러워. 조니, 계십니까? 아니, 이리 말이세요! 데블린이 고맙습니다. 아, 거기서 뭐해, 멍청아. 아, 이거 다행이다. 아, 떨어질 뻔했네. 지금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야. 기억이 안 바뀐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경우 처음이야. 우린 자그만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얼간이처럼 조니 주변에서 소리만 지를 줄 알았으면 난 입사 안 했지. 과연 그랬을까? 자, 아무래도 우린 수면 부족이 문제인 것 같아. 자, 오늘 철회 작업인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 텐데. 아, 얘네들 둘이 대화하는 거 너무 좀 오그라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어쨌든 기억이 계속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 사람이 달에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안 해. 그걸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달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의뢰인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엔딩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네. 어, 됐다. 뭔가 달라졌다. 아, 3장이야, 이제? 어, 오야, 확대했어. 야, 연출력 좋은데.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로 가고 싶다는 조니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해지긴 전해졌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에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조차도 안 보여. 천사장님 31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천사장님. 고마워요, 땡큐.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잡해.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온 데에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구만.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그 원인에 리버가 원인일 거라고.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씨,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아, 해가 뜬다. 또 이거 제작진이 또 준비한 멋진 또 일출 광경.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없어. 이대로 존이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 본방 중계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이거 사실은 1시간짜리 게임인 줄 알고 시작한 거거든? 근데 지금은 계속하고 있네, 이걸. 오기로. 후세이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다람쥐 시체 냄새가 아직 여기까지 난데. 어우, 뭔가 분위기가 칙칙하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일요일이야, 토미. 학교 가야지. 아유. 아, 학교 안 가도 돼, 임마. 야. 아, 쉿. 자기 드세요. 네. 귀여운 아이들. 너희는 우리 어른들의 희망이야.
잘 자라라. 불 꺼, 이 아줌마야! 그래, 나한테 탱탱고를 사줘야 되잖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불 한번 잘못 켰다가 애들한테 처맞을 뻔했네. 요즘 애들 무섭네, 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꿈과 희망이. 해 뜰려.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데이지꽃 향기를 풍기는 한 좀비와 사랑에 빠진 어느 소녀의 이야기. 꾀잉님 고맙습니다. 책을 책장에 들어 꽂는다. 해줘야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벌거벗은 임금님. 책장에 돌려놔야겠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 찬란한 색깔들! 직물이 저렇게나 아름답다니!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기회가 또 있을까나? 모두가 옷을 볼 수 없어 실망했지만 찬사를 내뱉으며 실망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전혀 특별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한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였어요. 아이는 마차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하지만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아이가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이를 혼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말은 같이 서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고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 스토리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그거야, 어? 이게 맥락이 있다고. 다 지금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야. 단 한 명만 빼고. 리버만 빼고. 리버가 그 꼬마인 거지.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인 거죠. 복선인 거지. 자, 엔딩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힘내요. 나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나도 지금 배고파 미치겠다고. 짜파게티 빨리 끓여 먹어서 이 게임 엔딩 보고 짜파게티를 끓여 먹으면서 내 몸과 마음에 모두 다 만족감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로드 복권 따위도 아니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런 게 있었나? 존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 있지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료분들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존이 죽어요.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카사블랑카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카사블랑카님.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블랑카님. 아니야, 그냥 블랑카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카사블랑카라고 해야 돼. 그냥 블랑카라고 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해석에 브랑카! 브라질! 막 이래가지고 캬우캬우 하는 막 그런 괴물 있거든, 전기 쏘는 괴물. 그걸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게임적인 요소가 좀 적은 게 아쉬운데 이 게임은 인터랙티브 게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토끼. 세 사람이 그려져 있다고? 네. 부엌으로 가보죠. 내 볼 땐 진짜 아이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거 맞는 거 아니야?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의 기록에서 확인한 겁니까? 그럼 왜 또 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죠? 아니면 하다못해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났어? 얘는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오글거려서. 사무소랑 통화 중인가 봐요. 그렇군요.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나 본데? 등대에서 시작하기 전에. 등대에서 이 토끼 가져왔구나. 그렇지. 저 토끼. 이제 엔딩이 바로 앞인 것 같은데, 이제 코앞인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나도 자야 돼요 지금. 등대로 가보라는 건가? 그러니까 저 토끼가 뭐야 도대체. 얘가 아냐라는 애인 것 같은데 저 토끼 이름이. 저 토끼가 아냐인가 본데. 아냐. 아까부터 계속 찾아다니던. 아 릴리? 릴리한테 가라고? 네. 릴리가 아래층에 있나? 아 릴리한테? 릴리 밖에 있겠죠? 어 아냐는 등대에요? 어? 비둘기도 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아니야.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어, 네 죄송해요. 아유. 아 식탁에 앉아있어요? 아 식탁에 앉아있어. 아 미안해요. 드립 치느라 못 봤네. 미안해요. 나란 남자. 드립만 치면 꼭 이런다니까. 맞아요. 뭘 맞긴 뭘 맞아. 죽을래? 어, 어, 예. 자. 아 저기 앉아있었구나. 아 저 보호색이라서 안 보였어요. 아 이거 다 약간 황토색 기운이 있는 곳에 빨간색 옷을 입고 아, 주황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못 봤어. 어젯밤에 아이들을 보고 있어야 했는데 저 아이들 어제 늦게 잠들었어요. 뭐 매일 그렇진 않겠죠. 그렇겠죠? 아 혹시 제게 물어보실 게 있나요? 어 저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아니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도 둘씩이나 있고요.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아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로 스쿨버스가 이 근처를 지나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어 몇 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남편은 군인이었고 해외로 파병된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도 얼마 안 됐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조니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긴 평화롭고요.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 네. 어, 나 지금 이제 혀 꼬이고 미치겠어 지금. 물 한 모금 마십시다. 아 보조금 받았죠. 어 잠깐만. 하지만 그 즈음부터 조니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길 좋아했고요. 그래서 계속 어? 잠깐만. 어? 나 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여자가 범인인가? 이 저택을 쌤치려고? 이 저택을 쌤치려고? 아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조니는 아마도 가족을 바래왔던 것 같아요. 사라와 토미. 존 씨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라고 말하겠지만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애들은 똑똑하니까 뭐 다 알게 될 거예요. 미래. 부인은 지금 이 일 말고는 수익이 없죠. 맞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뭐 선택지가 있나요?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살아가야죠. 그뿐이에요. 조니와 이곳이 그리워질 거예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모기님 고맙습니다. 파니베이비님 감사드리고요. 뾰롱팽이님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네? 조니가 의식을 잃기 전에 박사님들에게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해달랬죠. 아 내가 얘기한 건가? 아 내가 대신 얘기해 준 거구나. 아 엔딩 언제 나와요? 어 잠깐만. 어? 고장난 뮤직박스 저거 나중에 뭐 할 것 같은데 저게. 닐한테 가봐요. 네. 어 최단거리로 갑시다 우리. 어. 이제 우린 자야 될 때가 됐어요. 이러다 짜파게티도 못 끓여 먹고 자겠어. 우뚜뚜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우뚜뚜님 고마워요.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 처방을 받았어.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 부작용이 있거든. 베타 블로커. 존이는 심장질환을 아는 적이 없지.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 처방받은 거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뛰어넘는 걸 실렸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하대. 유지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놈으로 괴성을 지르던데?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 방금 구조변경 주파수를 받았어. 그걸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존이 어릴 적으로 들어가면 이번에야말로 그의 소망을 어릴 적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좋았어.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새 주파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 거야. 저 토끼 아닐까? 아닌가? 어릴 적 사진이나, 원점이구만. 뭐랄까, 작년 노라건 이후로 이 직장 정말 내 피를 말리게 하는구만. 아, 다람쥐 시체! 아, 그 토끼 시체랑 마찬가지로? 네. 아차! 내 커피. 네가 마시게 할 순 없지. 내 거라고? 베타 블로커. 프로 블로거도 아니고. 다람쥐. 다람쥐 찾으러 가면 돼요. 아, 냄새가 나! 그 시체 해봐! 냄새가 난다고! 그 토끼 시체 기억하지? 무슨 일이죠?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막혔던 그 부분. 바로 그 냄새.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시는 거죠? 냄새가 기억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래. 좋아. 그걸 기폭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토끼 시체를 봤을 때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람쥐의 시체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처음에 다람쥐가 죽었던 게. 네. 좋아. 빨리 가자, 빨리. 엔딩 빨리, 빨리 봐야 돼. 내용이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아, 공포게임 아니에요? 감성게임이에요? 장갑도 빌려받았고. 됐다. 아, 또 찾으러 또 일일이 가야 돼? 그게. 아니야, 근데 약간 뭔가 미스테리한 분위기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미스테리 게임이요. 사실은 이제 미스테리 게임이라고 봐야지. 사건을 밝혀가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끝난 거 맞죠? 됐어, 이제 엔딩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제 5기로 봤다. 오늘 샷다운 내리고 5기로 봤죠, 이거. 됐다. 안 움직여. 자, 주소 가자고. 아, 자동차에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대. 한편 저택 내에서는 어디 가시죠?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끝낼 수 있어. 2시간에 잘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내가 위험할까봐 저 남자 혼자 들어가려고 나 여기 보낸 거 아니야? 그런 멋진 남자 아니야, 혹시?
밸브가 달린 상자를 입수했다. 아, 그런 건 아니야? 아. 됐다. 다람쥐의 시체, 냄새 보존한 것. 이 썩은 냄새를 가지고, 아, 이 게임, 저, 아니, 무슨, 뭐, 무슨 꽃향기도 아니고. 시체, 그, 동물 시체 썩은 냄새를 가지고선, 아니, 이거, 이런 걸로 두뇌부를 풀어가려고 하다니. 좀 그렇다. 네.